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을 좀 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짤막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령은 감화인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파워, 기운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똑바로 이해해 나가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다,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너무 메말라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아마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다시 읽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경은 진리니라.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감동해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의 전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생에 전부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이 감동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생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진리시다.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분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같은 분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시죠. 그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를 그는 잘 기억했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산에 가셨다. 그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탄원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시니라, 홀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두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속 세우실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14절부터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엔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악에서 죄에서 보존되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는 왜 필요합니까?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신데 여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성령은 진리신이라. 여러분 증거하시는 셋인데 요한일서 5장에 그랬죠.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생명수, 물, 진리가 나를 정결케 하고 여러분 내가 산 다음에 그냥 사는데 내 삶과 생명이 또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피를 마셔야 돼요. 피 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다 뭐냐? 예수님의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요한복음 6장. 그렇죠?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피를 주고 살을 주어서 살찌게 하고 먹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가. 아, 계속 읽읍시다. 자, 17장 15절 다시 읽읍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짝 환난 오기 전에 살짝 데리고 올라가서 휴거시키려고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사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은 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과 죄에 물들지 아니한 자, 세상에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게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이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시여, 이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주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당신께서 구세주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힘과 능력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악에서부터 보존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을 좀 읽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보존하는가 보세요. 자,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좀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말입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 자, 이제 여기 클라이막스 나옵니다. 저희를 무엇으로? 진리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 아까 보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해 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이세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뜨끈뜨끈하고 능력이 생기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하고 이렇게만 연결시키지만 성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다. 그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합소. 이게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간단해요. 세상에 있는 악과 죄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분리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 법대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와 악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뜻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갑니다. 아, 16장을 먼저 읽고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요한이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시다. 자, 오케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왜 다른 보혜사입니까? 왜 다른 보혜사란 말 가운데 앞에 다른이란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보혜사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성령님 보혜사 말고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말고 나 같은 속성이 나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 같은 능력이 있고 나 같은 진리가 있는 그분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다.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comforter. 그래서 그것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원래의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 우리 손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 어디로? 진리로. 그것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열두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봅니까? 천연계에서 봅니다. 그렇죠? 우주만상에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변화시킨 사람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능력과 역사를 감지할 수 있게 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말씀되십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고 우리 인간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 가족이 영혼이 되신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그 몸을 영혼이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전히 영이십니다.
우리 이것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더 자세히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그분인데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에 여전히 십자가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계신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가 구속받은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영생을 받고 여기 와 있는지를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속의 증거인 당신의 십자가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영원히 보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이세요. 그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이것지만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후반부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후반부 읽어봅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무엇과 뭐라? 기둥과 터라. 터가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안 잡으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기초와 파운데이션, 터와 그 다음에 기둥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도시에서만 오래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살기 전까지는 집 짓는 게 뭔지 몰랐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남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기는 잘 살았는데 집을 어떻게 짓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 집을 짓고 남들이 짓는 것을 보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짓는 걸 조금 겸하게 됐는데, 그 우리 한국도 슬라브라 그럽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밑에 기초를 깔은 걸 뭐라 해요? 한국에서 한국 슬라브라 해요? 예? 그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딱 파고 거기에 시멘트를 갖다 붙죠. 그러면 그 우리 한국에서 뭐라 합니까? 이게 이 동그란 이런 뭐 가지고 막 시멘트를 막 섞으면서 가지고 오죠. 예? 레미콘이라 그래요, 여기도? 아, 요새 한국말 거의 다 영어예요. 영어로 하면 보통 일반 용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레미콘을 갖다가 막 돌려가지고 막 쏟아놓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마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막 밟아야 돼요, 여러분들. 밟고서 어떻게 돼요? 이런 긴 막대가 좀 막 밀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미쟁이, 그걸 삽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촤 이렇게 해서 아주 팍팍하게 만들죠. 그렇게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로 집을 짓는다면 나무 이렇게 두꺼운 나물대를 쭉 대면서 그거 갖다가 이 세멘트에 들어가는 못을 박죠. 그렇죠? 우리 한국도 집 짓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나무를 이제 세멘트 못을, 그냥 못을 하면 이거 박다가 이제 휘어지니까 안 되죠. 세멘트에 박히는 단단한 못을 가지고 박죠. 이제 그것도 요새는 이제 네일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총 쏘지 탁탁탁 하면 그냥 다 들어버리죠. 그 위에다가 뭘 놓습니까?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벽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뭘 세웁니까? 지붕을 놓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둥과 기초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라. 그러면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엇을 세우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원래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체로서 인격이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신비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몸 가운데 특별히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두뇌가 있어요. 두뇌는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전체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육체 속에 뭐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귀신처럼 뭐 우우 싹 빠져나가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은 뭐냐 하면 연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혼은 우리 두뇌 가운데서 역사하는 우리의 지성을 말해요. 지성. 생각.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 판단력. 이게 혼이에요. 그러면 영은 뭐예요? 똑같이 우리 두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을 영이라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영혼.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근데 영혼, 우리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원론 말하는데 그걸 실제로만 그렇게 믿고 싶으면 진짜로 따지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영과 혼과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영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저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닫고는 지성이 있는 혼이 따로 있다면 마음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으면 세 개가 있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펑션, 기능이 다르죠.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영은 우리의 두뇌 속에 하나님의 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부분을 성경은 영이라고 불러요. 그게 스피릿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영적이도 아닌 사람이 영이 있다 그러면 그 영이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면 영이 쓱 빠져나간다. 그럼 귀신 돼서 자기 저장에 가서 막 놀리는 뭐 처녀 귀신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영이 필요한가? 그러면 한번 놀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영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자만 영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뇌 우리 뇌 기능 가운데 영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말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영의 역사하실 때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집이 성전이 우리 몸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부절제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기 전에요. 네? 자기 전에 된장찌개에다가 옛날에 한국인 걸 이밥이라고 했어요. 흰밥은 이밥. 사발 탁 해가지고 막 여러분 이 습관을 잘못한 사람들은 꼭 자기 전에 배가 고파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잘못하면 배가 고파. 이게 습관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그것은 이 위장이 아 피곤하다 좀 쉬자 그런 건데 그걸 신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배고프다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막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할 때 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물 좋은 물 아니면 어떤 주스 같은 걸 좀 마셔보세요. 금방 싹 배고픈 감정이 싹 가셔버려요.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잘못 따르면 그렇게 된장찌개 그냥 밥을 비벼가지고 싹 먹고 나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어이구 내가 오늘 말씀을 안 읽었네. 기도 안 했다.
빨리 한 10분이라도 그거 하고 자야지. 그리고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말씀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잘 들어가죠? 천만에요. 눈이 무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둔하고 뭐 찌끈찌끈해서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성경 말씀 자체가 자장가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하게 다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교회에선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기둥과 진리의 기초를 놔줘야 돼. 그러면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충만케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네. 뭐 이렇게 하면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뭘 해줘야 된다?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다른 보혜사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으니,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진리의 성령께서 베푸신 말씀, 진리를 똑바로 전해주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들을 지금 당장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이 세상에서 악에서부터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하십시오. 이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타겟, 맨 마지막 골이 무엇인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거룩함은 없습니다. 말씀 진리를 떠나서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요, 교회 때문에, 교회 가다가 교회 때문에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은 교회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줄로 압니다. 교회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자비와 은혜와 영생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터를 만들고 기둥을 세워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파괴시키는 장소로 변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받드는 곳입니다. 터죠? 진리를 받드는 곳이에요. 기둥이죠? 진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교회 갑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시킵니다. 이 진리가, 성경 말씀 진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악에서부터 거기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무엇을 구하라? 의의를 구하라. 또 8절 말씀하실 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성경에?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추리고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추리고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는 하나님이 의이고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옳을 의니까. 세상에 빠져 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악에서부터 보존되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말이죠. 그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어느 교회에 속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마지막 시대에 속하실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교회가 생겨요. 그 교회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알곡들을 그 교회 안에 모으세요.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파도 아니에요. 그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참교회예요. 그들이 알곡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창고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에요. 이제는 제가 시간 돼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우리 더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읽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읽고 끝냅시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에는 결혼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잠깐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에 물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한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반복했는데 물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신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성경 말씀 진리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국민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진리는 빛이니까 빛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내 속에 흑암이 어두운 것이 있네 라고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는 빛이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요. 빛 앞에서 어둠이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드러내. 그러므로 진리를 받으면 내가 잘못됐네. 하나님 나에게 버립니다. 나 씻어주세요. 뭘로 씻어요? 내 생활에 잘못된 습관,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한 이 세상과 남들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과 품은 것들 그걸 무엇으로? 내게 비춰주시니까 숨어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버리고 씻어요. 그 어둠을 버리고 빛을 찾아요. 그래서 어둠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말씀으로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오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 잘못된 사상과 철학, 잘못된 생각들을 진리로 씻어서 버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거룩하게. 그러므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은 진리를 듣고 아 그렇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덕지덕지 할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쫙 아름다운 피부로 하늘에 갈까요? 우리의 품성도 마찬가지, 우리 외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품성 가운데 찌그러진 것들, 예? 잘못된 것들 전부 펴야 돼. 그리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잘못된 성품을 피고 깨끗하게 씻어서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역사와 기능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교회 가느냐고. 교회는 교회 안에 영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받들어지고 진리를 세우는 장소예요.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진리로 씻어서 여러분을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일에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에게 죽자 사자 매달리다가 여러분 영혼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진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그런데 마귀는 이 교회에 살짝 들어와서 오류를 뿌려놓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습관 가운데 있으면서 흠투성이지만은 그런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주님께서 은혜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가짜 복음을 잔뜩 뿌려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참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진리가 들어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쭈그러지고 흠이 많은 성품들을 깨끗하게 펴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해했던 오류들이 나가고 흑암들이 나가며 깨끗하고 올바른 빛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성령님,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 문 열어 초청하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악에서 보존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이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짐승의 표의 환란이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가슴속에 역사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겠습니다.